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힘쓴 대전 충남 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일남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이일남 선생은 192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조국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단체인 우리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 자금 도달을 위해 충남 금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해 있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빈소는 대전 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